최근에 대장동 관련돼서 많은 언론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배임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홍영표 의원께서 산자위에서 자원 외교의 그 낭비를 철저히 분석해서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은 물이 98%이고 기름이 2%밖에 안 되는 이 우물을 유전이라고 해가지고 4조 5천억을 투입해서 샀던 이 사업입니다. 2009년도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인데 이 주도를 했던 석유공사 사장 강영원이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IMF 환란을 일으켰던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직무유기죄로 기소되었다가 대법원까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IMF 환란을 일으키고 우물을 4조 5천억의 국비를 낭비해서 유전이라고 샀던 이런 황당한 이 정권도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하물며 5,503억이라는 확정 이익을 확보해서 대장동 개발하는 사업을 배임으로 논란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1조의 이익을 남겨줬던 부산 LCT 사건을 했던 부산 시장들 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윤석열 캠프에 가 있는 양평군수, 당시에 윤석열 후보 최모 장모의 그러한 불법적인 개발을 방조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국민의힘은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확실하게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내일 정책의총을 통해서 입법 발의, 당론의 입법 발의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것입니다. 보수 언론은, 야당은 더 이상 왜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냐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그러한 논리로 이번 이 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